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보호막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됐어요. 네네. 그동안 너무 오랜만에 왜 같이 진행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보호막님? 저보다 보험쌤님이 더 바쁘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바빴어요. 네, 그래서 같이 호흡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보험 뉴스로 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앵커처럼 이렇게 입었는데 뭔가 어울리나요? 네, 저는 매우 만족하는데요. 아, 네, 예, 저도 뭐 괜찮은 맞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 네. 바로 실손보험. 맞습니다. 네, 예.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네네. 이 뉴스를 끝까지 보시고 네네. 나면 네,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질 겁니다. 네. 일단은 뉴스에 앞서서 실제로 기사나 TV에서 보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예. 내용이냐면 실비보험 네, 맞습니다. 갱신율이 네. 너무 높다. 네네. 네,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네, 맞아요. 네. 그런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네.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많이 올랐어요, 정말. 네, 맞아요. 네네. 요즘 보장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M사 같은 경우는 네. 무려 9실손, 1세대 실손이죠. 네네. 1세대 실손 같은 경우 19%가 넘는데요. 19%요? 네. 와, 정말 많이 올라가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걱정 네, 맞나요? 걱정하지 예, 말라고 예, 하는 그 네. M사한테 요즘 걱정을 예, 많이 끼치고 있어요. 어쩐지 그 M사에서 가입하신 분들이 연락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다고. 네, 진짜 걱정입니다. 예. 좀 저렴한 회사인 L사. 아, L사. 네. L사는 놀라지 마세요. 네네. 무려 23%가 갱신입니다. 아, 정말요? 와. 네, 정말요. 예. 네, 그리고 좀 우리가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D사나 네네. K사 같은 경우도 네네. 19%가 넘어가세요. 최소금이 19% 이상이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9%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만약에 3년에서 5년 갱신이면 거의 뭐 50%, 60%? 네, 50%에서 100%까지. 와.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깜짝 놀라실 예. 금액을 받게 되세요. 부담되시겠네요, 유자 시기가. 네네. 그러면 2세대 실손은 어떠냐? 소실한 실손이기 때문에 적게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고민을 네네. 하시는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3에서 14%까지. 그래도 많이 되네요. 많이 네, 올라가죠. 맞습니다. 물론 뭐 1세대 실손보다는 낮지만 네네. 2세대 실손은 그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요. 네. 왜냐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 지금 몇 명이죠? 거의 뭐 3,800명 정도. 예,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험료가 진짜 많이 인상되면 네. 많은 분들이 좀 지금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돼서 맞아요. 해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네네. 그렇게 해지를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착한 실비로 네네. 전환을 하느냐, 네네. 마느냐 이 고민을 진짜 그렇죠. 많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질문을 해주시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갱신폭이 높다는 거 그래서 네네. 결국은 유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은 일단은 아직 젊으니까 네. 뭐 보험료 변동이 많이 없거든요. 네. 지금은 유지하겠죠. 네. 근데 진짜 50대 중반, 후반, 네. 아니 60대 되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면 그때는 유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요. 뭐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보험료 자체가 2, 3만 원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뭐 10%, 20% 올라간다 해도 5년 뒤, 뭐 10년 뒤에 그렇게 많이 부담이 안 되시겠지만 네. 40대 후반부터 네. 뭐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기본 네. 보험료 자체가 5만 원, 8만 원 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예. 많이 올라가기 그렇죠. 네네. 그때까지 그 금액을 내신다는 거는 정말 맞아요. 네. 절대 네. 유지 못하죠. 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진짜 뭐 상위 1% 아니면은 네. 진짜 유지 못할 거. 아니면 차라리 병원에 안 가고 말지. 그렇죠. 네, 그렇죠. 차라리 병원에 안 가고 말지. 맞습니다. 유지를 하신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네. 3세대는 착한 실손이죠. 네네. 그리고 4세대 실손의 네네. 차이점이 네네. 뭔지를 또 간략하게만 말씀을 맞습니다. 드릴게요. 예, 예. 먼저 1, 2, 3세대 실손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1세대 실손은 2009년도 9월 전에 나온 실손입니다. 네, 그렇죠. 예,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고 네네. 5천 원 정도만 공제하면 모두 다 받으실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상품 가입돼 있죠. 저도 사실은 그 상품을 가입하고 있어요. 네네. 네, 상해 의료비라는 뭐 정말 좋은 특약도 맞습니다. 갖고 있는 상품인데요. 네네. 이때만 해도 너무 내용이 달랐어요. 그렇죠. 보험사마다 맞습니다. 뭐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그렇죠. 예, 예. 나오고 맞습니다. 통원의료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예. 나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가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80세에서 100세까지 쭉 되죠. 예, 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이후에 나온 실손이 2세대 실손. 그렇죠. 이때부터 표준화 실손이 됩니다.
달. 맞습니다. 이때는 예. 거의 내용이 이제 동일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번 의료비는 5천만 원. 맞습니다. 이번 치료비는 30만 원.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자기 공제가 생겨서요. 뭐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그때 푸는 공제금이 되고. 맞습니다. 예. 이제 보장은 아무래도 급여는 90%. 맞습니다. 비급여도 90%이신 분들이 네네. 대부분이신데, 네네. 가끔 생명보험사에서 실손을 가입하신 맞습니다. 분들은 예예. 비급여는 80%로 맞습니다. 그렇게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2세대 부분이 아무래도 1세대보다는 좀 보장 내용이 좀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1세대 같은 경우는 뭐 치질이나 아니면 한의 한맛병원이 안 됐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이제 2세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보험사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를 빼앗으면 하나를 또 주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치질이나 아니면 치에 네. 아니면은 뭐 한의와 한박병원 네. 이런 데도 치과도 그렇고요. 네. 급여 부분은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네. 급여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 맞아요. 네. 얼마 안 되긴 하지만요. 네. 네. 그래도 어찌됐건 조금 더 나아진 면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알고 가시면 네네. 되고요. 지금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3세대. 네, 3세대. 그렇죠. 네. 3세대가 바로 착한 실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착한 실손으로 가느냐, 네네. 아니면 4세대 실손으로 가느냐, 이 네네. 부분이신데요. 맞습니다. 3세대 실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3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착한 실손 보험, 물론 매우 저렴하고 큰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본인 그담금이 조금 더 크고, 급여가 맞습니다. 10%, 그렇습니다. 비급여가 20%로 그렇죠. 올라갔고요. 네네. 그리고 뭐 약 봉투 같은 걸 아무리 가져가도 8,000원 이상일 때 보장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조금 이제 보장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15년마다 갱신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15년 뒤에는 그렇죠. 무조건 다시. 그 당시에 판매되는 보험으로 가입을 맞습니다. 그게 엄청나 이제 페널티죠. 맞아요. 안 좋은 부분이죠. 엄청나게 안 좋은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네네. 보험료는 네. 정말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예.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고 네네. 갱신율도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거예요. 싼 걸로 가입을 하느냐, 이제 보장 내용은 좀 더 안 좋다 할지라도, 아니면 기존의 1세대, 2세대에 네. 보장 내용 좋잖아요. 그렇게 유지를 하느냐. 보험료는 물론 비싸겠지만, 그래서 비싸죠. 그렇게 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보험왕님. 네네. 지금 7월 1일부터 판매가 네. 되는. 난리도 4세대 아니에요, 진짜. 실손. 예. 이게 정말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단은 봤을 때 장단점은 있어요. 네. 일단 보험료는 물론 내려가겠죠. 그만큼. 근데 보장 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점점 실손보험의 변천사가 점점 바뀌면서 좋아지진 않았어요. 좋아지진 적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1세대 100%, 90%, 지금 80%, 또 15년 갱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4세대 또한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네 가지만 네.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비급여 특약이 딱 3개 됐거든요. 착한 실손 보면 아니면 단독 실손 보면 밑에 뭐 여러 가지 특약이 있잖아요. MRI, 도수 치료 아니면은 이제 그 주사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지금은 선택 특약이지만 이제 4세대 실손 7월달에 바뀌면서 지금 현재 비급여 부분 이 모든 게 다 선택 특약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네. 확실히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특약이 지금 세 개가 있지만 이제 몇십 가지가 되지 않을까.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예상컨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최대 300%까지 된다는 거예요. 300%요? 그렇죠. 예,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제가 혼자 보험 청구를 많이 해도 똑같이 포괄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보험료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4세대 실손 보험으로 바뀌면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개개인적으로 차등해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까지. 내가 많이 아팠다. 그러면 네. 뭐 보험료가 그 다음에 해도 300%까지 인상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최대. 그 대신 아, 네. 보험을 지급 안 하는 사람들은 할인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죠, 단점이.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보험금 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단점인 거고, 보험 청구 안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그러면 부분에서. 아프지 않으리란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은 조금 의문표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급여가 지금 이제 본인 부담금 몇 프로죠? 비급여 20%입니다. 네, 20%잖아요. 네. 근데 30%로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더 많이 발생이 돼서 20%가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한 비급여 통원 치료도 지금 현재는 공제 금액이 의원은 만 원, 네. 그리고 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은 2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을 변경이 되면 최대 3만 원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이제 작은 질병으로 가면은 거의 보장을 못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갱신 주기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면서 최대 15년이잖아요. 네. 그 15년 이후에
좀 전에 보험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15년 이후에 그때 시점에서 실손보험이 뭐 50%, 그렇죠. 40% 변경되면 그 시점에서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이 되면 5년 주기로 예, 5년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5년마다 보장량이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50% 이상을 그냥 내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50%가 뭐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양호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급 양목 빼고 본인 부담금 생기고 또 여러 가지가 일단은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점점 본인 부담금은 더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낮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 과연 실손보험을 유지를 해야 될까? 이거를 4대대 실손보험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야 될까? 의문점이 드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네. 우리 보호망님이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 네네. 어차피 만일을 전환을 해야 되시는 분이라면 네네. 3세대가 살아있을 때 착한 실손이 살아있을 때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4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전 당연히 3세대죠. 당연히 네. 3세대죠. 맞습니다. 네, 저는 예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네네.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네. 내가 만일에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 네네. 그리고 나는 보장이 정말 중요하다. 네네. 그러신 분들은 1세대 실손, 2세대 네. 실손을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유지를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50대, 네. 60대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실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야, 자, 두 번째는 많이 아프지 않으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화하시고 그 부분에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으로 뭐 수습이나 아니면 진단금 보험으로 따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신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정말 내가 건강하고 정말 저렴한 그런 실손보험을 원하신다면 4세대 실손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실손보험에 대해서 네. 변천사와 네. 그리고 얼마나 오르는지 네, 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저희 보호망님과 네. 보험쌤님의 이 영상이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